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권비영 작가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권비영 작가님은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해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라디오에 귀를 대고 상자 속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웠다고 하죠. 2009년에 출간한 덕혜옹주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권비영 작가의 산동네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은 또 어떤 색채로 세상을 그려냈을지 우리 같이 들어가 봅시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는 서울 편두리 산동네에 있는 그 집을 겨울에 샀다. 그 이유는 봄이 되면 내가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보면 내가 집안에서 꽤나 사랑받는 존재인 것 같겠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굳이 명분을 내세우자면 그 집은 경민이 오빠 때문에 샀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오빠는 대학생이었고 오매불망 오빠를 품고 살고 싶었던 어머니의 그리움도 그 집을 사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민이 오빠는 우리가 서울에 집을 산 이후에도 집에 오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내 공부 때문에 집을 산 꼴이 되었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학교가 가까운 아랫동네에 집을 사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진 돈으로 아랫동네에 집을 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가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동네에 집을 사게 된 것이었다. 직구경을 온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 딸의 공부 때문에 이사 왔어요. 라고. 공부벌레인 오빠는 어려서부터 고모네 집에 가 있었지만 대학교에 간 후에도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공부만 한다고 했다. 삶의 목표가 공부인 것만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오빠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오빠는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온 후에도 집에 들른 적이 몇 번 안 된다. 처음 오빠가 온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예의 그 시큰둥한 얼굴로 와서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어머니에게는 그저 고개만 까딱거리고 말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오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해서 연신 오빠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어머니가 서둘러 부엌으로 간 후에 내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는 또 책을 보았다.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마냥 책만 보았다. 감정이 없거나 아님 너무 맺힌 감정이 많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나도 상냥하고 친절한 성격은 아니지만 오빠는 좀 비정상적으로 냉정했다. 오빠가 온다고 하루 종일 들떠서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는 오빠가 밥상에 앉아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자 음식을 복스럽게 먹지 않아서 비쩍 마르는 거라고 속상해했다. 오빠에 대한 어머니의 짝사랑은 유난했다. 하지만 오빠는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어머니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무뚝뚝하게 굴었다. 아무튼 그 집은 나를 위해 산골이 되어서 나는 꽤나 기분이 좋았다. 사실 나는 마당너른 시골에서 사는 게 더 좋았지만 그 시골집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또 서울까지 기차 통학을 해야 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하루 3시간 이상을 기차에 시달리고 나면 밥맛도 없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을 딛고 나서서 캄캄해서야 도착하는 시골역은 나에게 공포였고 거기서 30분은 좋게 걸어야 하는 집까지의 거리는 너무 힘겨웠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 통학하는 동안 나는 빼빼 말라 있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왔고 나는 고등학생이 되는 꿈에 부풀었다. 시골집에 익숙한 어머니는 서울 살림살이가 소급 같다고 했다. 난생 처음 전기밥솥이라는 걸 장만해서는
밥을 할 때마다 지키고 앉아 신기해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런 물건이 다 있네. 그건 그동안 고생한 엄마에게 대한 아버지의 선물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를 감동시킨 것은 전기밥솥 말고도 또 있었다. 오빠를 낳았다고 사준 싱거미싱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소중한 존재였다. 어머니는 그 미싱을 아버지인 양 어루만지며 반질반질 윤희나게 닦았다. 어머니는 그 미싱으로 내 옷도 만들고 동생 옷도 만들고 아버지의 여름 바지도 만들었다. 어머니는 꽤 솜씨가 있었다. 시장에 가서 짜투리 천을 사와서 만든 옷을 이웃에게 싸게 팔기도 했다. 아들 낳았다고 애들 아버지가 사준 일제 미싱이라우. 그럴 때 어머니의 눈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철철 넘쳐흘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더욱 알뜰히 여기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매일 아궁이에 잔솔가지로 불을 떼서 방을 덮이던 어머니가 연탄 덕에 편해진 것이다. 방마다 하루에 두 번씩 연탄을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그건 불을 떼서 방을 덮이는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것도 창고 가득 든든하게 연탄을 재놓고 사는 형편이라니. 어머니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온 것이 아버지가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하시게 됐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얼마 가지 못했다. 그 집으로 오르는 길은 얼어서 미끄러웠고 좁고 구불구불했다.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에는 사람들이 잔뜩 웅크린 채로 골목길을 오르내렸다. 비가 오는 날은 질척거리는 골목길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였다. 나는 그 집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했다. 일곱 개나 되는 방은 넉넉해 보였지만 집으로 올라가는 골목은 좁고 더럽고 구질구질했다. 집으로 올라가기 전 비탈길엔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 그 옆엔 옷 수선집이 있었다. 구멍가게는 정말 구멍만하게 좁았다. 그래도 그곳엔 아이들의 눈을 홀리는 과자들이 놓여 있었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간단한 창거리도 살 수 있었다. 담배도 팔았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담배를 샀다. 희망 주시오. 산동네 그 집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구부정한 허리를 애써 세우며 그 담배를 달라고 했다. 그 가게에 흐린 전구의 그늘에 숨은 듯 앉아있던 할머니는 손님이 올 때만 웃음을 지으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내가 가끔 콩나물을 사러 갔다. 하지만 나는 구멍가게에 정말 가기 싫었다. 할머니 때문이었다. 살가죽만 남은 바짝 마른 할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할머니는 마지못해 웃어 보였는데 그 웃는 모습이 귀신 같아서 몸이 덜덜 떨렸다. 그래서 가게 안쪽을 막아 재봉틀을 놓아두고 수선집이라고 써둔 대로 가서 괜히 재봉틀을 돌리고 있는 새댁에게 말을 걸었다. 뭐해요? 하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수선한다 였다. 나는 콩나물을 사러 갈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고 새댁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 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달달달달 들리던 옷수선집을 하는 이는 할머니의 손부였다. 성실하나 가난한 아낙이 표정 없이 재봉틀을 밟고 있다가도 구멍가게에 손님이 오면 냉큼 일어서 할머니를 도왔다. 가난한 동네라 그런지 수선하는 옷들이 쌓여 있었다. 그 말의 그림은 오래된 사진 속 그림 같았다. 변하지 않아서 색깔마저 희미해져 낡아버린 구멍가게, 수선집. 그 옆으로는 만화방이 있었고 그 맞은편 공터엔 공동수도가 있었다. 언니는 한 번도 물지개를 안 쪘잖아. 맨날 학교에서 늦게 오고. 그랬던가? 동생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서운한 기억이 왜 내게는 선명하지 않은 걸까? 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졌을 힘겨운 물치기를 왜 나만 지지 않았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고는 어쩜 학교에서 늦게 온 건 물지개를 치기 싫어 만든 내 나름의 꼼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오빠만큼이나 나를 어여삐해 하셨으므로 막내 동생은 이래저래 서운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 동네에서 집안에 수도가 있는 집은 몇 안 되었다. 그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가 우리 집이었다. 처음 수도가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당당하게 거들먹거렸다. 나는 그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부끄러웠다. 아니, 민망했다. 대개는 부모들이 맞벌이를 나가는 집이 많은 동네였고 그러다 보면 물을 긷는 것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의 몫이었다. 저 기집애는 물지개를 치지 않아. 저들끼리 수군대면서도 결코 편편치 않은 눈길을 보내는 터라 그 앞을 지나가기가 아주 불편했다. 그래서 더 학교에서 늦게 온 것은 아닐까? 더욱 불편한 것은 공동 수도를 관리하는 아줌마였다. 그 아줌마는 만물상 며느리였는데 연탄집을 하는 홍씨 아저씨의 아내이기도 했다. 눈 밑에 주근깨가 다다다닥한 여자는 나만 보면 해주게쑥 웃었다. 학교 다녀오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지? 물론 그 말은 말을 건네기 위한 말일 뿐이었다. 우리 집에 망조가 들어 그 집을 떠나 방 두 개짜리 전셋방으로 내려앉은 후에는 그리 싹싹하게 대하지 않았다. 아, 그 일만 없었더라면 좀 더 행복한 기억을 가진 유년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가 눈을 좀 제대로 뜨고 사셨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 일. 돋보기 안경을 끼고 저녁 늦게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책을 보시는 아버지는 캄캄한 동네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 아저씨같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어쩌다 이 산동네까지 오셨는겨? 저 밑 동네에서 선상님이나 하실 양반이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유난히 아버지를 고이시던 동네 아저씨는 아버지가 산동네로 오신 것이 자기 잘못이라도 되는 양 송구스러워했다. 답답한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든 아버지를 찾아와 물었다. 책상 물림인 아버지께 물어서 알 수 없는 일들도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는 유식한 축에 속했다. 사실 사는 것도 그리 궁핍하지는 않았다. 산동네이기는 했지만 방에 일곱 개나 있는 번듯한 기와집 주인이었으니 그 동네에서는 부자인 셈이었다. 삐거덕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행랑채가 있고 그 중문을 열면 안채가 보였다. 지은 지 오래된 게 분명한 그 집은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나올 법한 낡은 집이었지만 기품이 있었다. 마치 쇠락한 양반이 머무는 집 같았다.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집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거기에 그 집을 살 돈으로는 아랫동네에서 그만한 집을 살 수 없다는 이유도 한몫했다. 저 봐라, 동네가 훤히 내려다 보이니 얼마나 시원하냐. 아버지의 눈아래로 내가 다닐 학교와 동생이 다닐 학교와 다닥다닥 자리한 집들과 동네에서 유일한 병원이 보였다. 나는 처음에 그 산동네가 싫었다. 하지만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다. 시골 살림을 접고 서울로 온 것은 순전히 나 때문이라 했지만 그것이 집을 구하는 데 내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이유는 아니었다. 다행인 것은 내 공부방이 생긴 정도였다. 식구 다섯에 그렇게 큰 집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었지만 그 이유는 시골 살림을 접고 그 집을 산 것이 세를 놓아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이삿짐 정리가 대충 끝나자 어머니는 큼지막하게 새빵 있음이라는 글씨를 써서 대문 한쪽에 붙였다. 그런 일은 언제나 어머니 몫이었다. 글씨를 쓰는 일로 치자면 아버지가 달필이지만 아버지는 세를 놓는 일이 어색하고 겸연쩍은지 그런 일은 어머니를 앞세우고
당신은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 있곤 했다. 혼자만 양반이지. 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제일 먼저 쇠를 놓은 것은 행랑채였다. 행랑채에는 눈웃음을 살살 치던 과부댁이 들어왔다. 아들 백일쯤 남편을 앞세웠다는 과부댁은 유난히 살결이 휘었다. 셀셀 웃는 모습이 사내 잡아먹을 상이라고 어머니는 싫어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새를 놓고 싶은 마음에 방을 주긴 주었다. 그 과부댁의 짐이라곤 괴짝 같은 반다지 하나와 옷 보따리 뿐이었다. 잘 봐주세요. 혼자 살다 보니 윷나는 게 없답니다. 하고 여자는 아버지를 향해 눈웃음을 지었다. 한 달도 안 돼 어머니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후회할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오갈 데 없던 아버지 친구분에게 방 하나를 공짜로 내주게 된 일도 어머니로서는 큰 후회거리였다. 당신이 자선사업가요? 김선생은 거지요? 속이 뒤틀린 어머니가 그렇게 공실한거리면 아버지는 못 들은 척 먼 산을 바라봤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인재로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수업 중에 술을 자주 마셔서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방을 보러 사람들이 오면 어머니는 일부러 아저씨 방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유, 방이야 싸지요. 우리 집처럼 싼 방도 없어요. 그 방값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려고요. 생각해보면 그 집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모아놓은 수용소 같았다. 겨울인데도 방이 빨리 나간 것은 주변보다 싼 방세 때문인 것 같았다. 중문 안쪽에 방 세 개도 다 세를 놓았다. 그런데 문간방 세 댁을 빼고 나면 모두 어딘가 부족하거나 이지러진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머무는 사랑방 옆방은 김선생이 차지했고 그 옆방은 할머니와 손녀가 세들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다. 바싹 마른 손녀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어딘가 아픈 듯 몹시 병약해 보였다. 저거 하나 놔두고 에비에미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갔소? 이삿짐을 부리려며 할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살림살이도 별로 없었다. 할머니에게서는 콤콤한 냄새가 났는데 어머니는 그걸 노인네가 잘 씻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했다. 끝방에 든 노씨 부부는 행상을 한다고 했다. 둘이 사는 짐 치고는 이삿짐이 유난히 많다 싶었는데 쓸만한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어디서 주워 모은 듯한 허접한 살림살이가 좁은 방에 그득했다. 잠은 어디서 자나 싶을 만큼 짐이 많았다. 그런데다 허우대가 멀쩡한 아들도 하나 있었다. 이사 올 땐 분명히 부부만 왔는데 한 사흘쯤 지나자 아들이 나타났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 취직하러 왔어요. 아들은 22살이라고 했다. 생긴 건 멀쩡한데 대학생처럼 빈둥거리며 놀았다. 노씨 부부가 쉬는 날에도 그는 외출하지 않았다. 나중엔 아줌마가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영화나 보고 오라고 내쫓았다. 남편이 잠을 좀 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아들은 용돈을 받고도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몰랐던 나는 10분도 안 돼 만화를 잔뜩 빌려안고 돌아오는 그가 오히려 이상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나는 기회가 없어 못 보는데 돈을 주면서까지 보고 오라는 영화를 마다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그 후에 알게 됐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처럼 보였다. 얼핏 보아서는 자기 나이보다 서너 살 더 많아 보이기도 했다. 이보게 젊은이, 젊은 사람이 노는 걸 보니 딱 해서 그러는데 공사판 일이라도 해보겠나? 네 친구가 목수 일을 하는데 부탁하면 자네 일자리 정도는.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청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관두시오. 내가 그런 일 할 사람으로 보여요? 오히려 멋쓰게 하는 건 아버지였다.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였다. 경아, 이것 좀 입어봐라. 어머니가 원피스를 만들어 내게 내밀었다. 엄마, 내 거는? 곁에 있던 동생 경미가 불퉁한 표정으로 울먹거렸다.
너는 나중에 해줄게. 힝! 맨날 언니 오빠만 챙기고 나는 뭐야? 귀엽고 경미가 울음을 터뜨렸다. 꽃들이 하들하들 피어오르고 마당에 소나무도 노랗게 화분을 품을 때였다. 인연이 맨날 불평이야. 너는 언니 입던 거 입으면 되잖아.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동생의 엉덩짝을 후려쳤다. 어머니는 속이 상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막내를 때렸다. 이상하게도 나는 때리지 않고 막내만 때렸다. 나는 대학교 간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맞았다. 인연아, 네 눈엔 너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 왜 맞았는지 모른 채로 나는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악다구니 하는 모습을 보았다. 대학교 가겠다고 한 것이 무슨 큰 죄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큰 죄였다. 망조하던 집이 맞다리 대학에 가겠다니. 장남인 오빠가 공부 중인데 눈치도 없이 대학에 가겠다고 하다니. 아버지 하시던 일이 거덜나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대학이라니.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큰 죄가 맞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나의 봄날이었다. 하얀 카라가 멋진 교복도 맞추고 원피스도 만들어주고 학용품도 요것저것 사주었다. 김선생 아저씨도 큰맘 먹고 입학 기념일이라며 파이로트 만년필을 사주었다. 나의 봄날은 행복하게 이어질 것 같았다. 교복을 입고 첫 등교를 하던 날 나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가깝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동생 학교도 그리 멀지 않았다. 동생과 나는 처음으로 나란히 집을 나섰다. 학교 가는 길에는 교회도 있고 제법 큰 과일 가게도 있고 양품점도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던 경미를 데리고 시장 구경 가는 게 큰 낙이었다.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시장과 극장과 정육점, 음식점 같은 게 많았다. 가장 큰 관심은 극장이었는데 번번이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붉은 간판이 극장 앞에 세워져 있었다. 언니, 미성년자가 뭐야? 어른이 덜 된 사람. 그럼 저 극장에는 어른들만 가는 거야? 응. 나는 경미의 손을 잡고 그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늘 그 극장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것은 어머니를 따라 단 한 번 갔던 그 극장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울기 위해 간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음을 삼키던 어머니의 젖은 눈이 내게는 어머니를 이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냉면 사줄까? 비빔냉면 맛있는 집 아는데. 어디? 시장통 포장마차. 세상에서 그렇게 만난 비빔냉면을 나는 그날 이후 아직도 먹어본 적이 없다. 어머니는 속이 상하면 아버지에게 대들다 지치면 혼자서 그렇게 슬픈 영화 한 편 보고 매콤하고 달콤한 비빔냉면 한 그릇 먹는 것으로 풀어냈다. 어머니는 싱거미싱으로 일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집안 청소가 끝나면 대청마루에 의젓하게 놓인 싱거미싱의 덮개를 열었다. 어머니의 미싱 소리가 들리는 날엔 저녁 밥상의 반찬도 달라졌다. 기름진 고등어가 통째로 올라오거나 달달한 불고기가 푸짐하게 올라오기도 했다. 명주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는 가끔 봄놀이도 갔다. 눈치 없이 김선생이 끼는 걸 어머니는 싫어했지만 아버지가 김선생을 끼고 도는 데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그럭저럭 우리의 서울 생활은 행복해 보였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봄은 언제나 소란하다. 아버지의 눈빛에 어떤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안한 일이 생긴다는 전조였다. 한 1년 아버지는 잠잠했다. 시골에서 겪고온 아픔이 그 정도의 치유 기간을 필요로 했을까? 나는 아버지의 고요함이 상처로 남은 지난 날들을 조용히 치유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를 절망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건에 대해 우리 식구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일요일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이 모처럼 북적거렸다. 세든이든 말고도 손님이 많았다. 아버지의 친구분들이었다. 동식이 있나? 네, 왔다.
대문이 삐그덕 열리며 아버지 친구분들이 들어오셨다. 야가 경아가 벌써 이리 컸나? 그래, 걔가 요만했던 경아다. 올기에 고등학교 들어갔다. 점잖던 아버지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모처럼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아이고야, 세월 빠르데. 아이고, 오셨는교? 어머니도 어느새 경상도 여인네가 되어 싹싹하게 인사했다. 아이고, 재수 씨는 여전히 이쁘네, 예. 그 말에 어머니가 수줍은 듯 고개를 외로꾸고 살풋 웃었다. 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친구들을 유심히 살폈다. 아이고, 물주머니 니는 어째 살이 더 쪘노? 그 아저씨는 살이 많아 물 담아놓은 주머니 같다고 해서 별명이 그리 붙은 것 같았다. 목수야, 니는 아직도 목수지라나? 풍채야, 물주머니가 좋다마는 돈은 니가 잘 벌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깡마른 아저씨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전백이 저놈은 여전히 건삼을 질겅거리고 있구만. 니놈은 몇 살까지 살라고 그러냐? 전백이 아저씨가 김선생을 보고는 장난스럽게 농을 쳤다. 니는 술 처먹다가 학교 잘렸다며? 하이쿠, 부끄러워라. 니가 와세다 졸업했다 하면 누가 믿겠노? 그래, 요새는 뭐하노?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집안이 들썩거릴 만큼 시끌벅적했다. 먼저 취한 물주머니 아저씨는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술이 아직 덜 취한 전백이 아저씨는 혀가 구부러져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웅얼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기대면서 허허거렸다. 이놈아가 자나? 전백이 아저씨가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지필목을 꺼내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다. 니 뭐하노? 물주머니 아저씨가 몽롱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거 쓴다고 봐라, 친구들아, 괴았나? 허허, 막역지우라. 좋은 말일세.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말 중에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겠나? 문경지규란 말도 있지.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내줄 수 있다는. 김선생도 한마디 거들었다.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르는 일 없이 삶과 죽음을 함께할 수 있는 친밀한 벗. 여기 있는 친구들 아니겠나? 아버지는 전에 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들떠 있었다. 막역지혜와 문경지교들이 어울려 취해가는 밤은 소란스럽고 유쾌하고 즐거웠지만 그 시중을 들어야 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다. 김선생만 딱한 얼굴로 어머니의 표정을 흘끔거렸다. 그 밤, 그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한 일은 아버지에게는 활력을, 어머니에게는 근심을, 나에게는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 이튿날부터 아버지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봄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거였다. 아버지가 친구들을 만난 이후로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싸울 이유는 도처에 있었다. 아버지가 바빠진 만큼 김선생도 바빠졌다. 그것은 같은 일을 도모했기 때문이었다. 꽁지 빠진 새처럼 축 처져있던 김선생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간간이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를 중얼거리며 원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꽤나 자신만만해 보였다. 아버지 역시 하늘에 오를 듯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다. 목수 아저씨를 빼고는 다들 공부를 할 만큼 한 분들이었다. 그러기에 시작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고 그 미래 또한 분홍빛이었다. 목수 아저씨가 사둔 땅에다 가건물을 짓는다더니 어느새 뭔가를 만드는 것 같다는 어머니의 짐작은 맞았다. 물주머니 방씨 아저씨는 보기와 다르게 약학 공부를 하신 분이라 했고 그 분야에서 꽤 인정받는 분이라 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넌지시 잡고는 아주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일단 입을 다물고 아버지의 행동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도대체 뭘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머니는 그즈음 고개를 자주 갸웃거렸다. 어느 날 저녁 김선생과 한잔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에게 동행이 한 명 있었다.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었는데 불쑥 데리고 들어와서는
이제부터 같이 살 사람이니 이부자리 하나 더 마련하시게 하였다. 그동안 잠잠하던 아버지의 병이 또 도진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엉뚱한 행동에 어리둥절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어머니는 그때마다 한숨만 내실 뿐이었다. 그때 김 선생이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했다. 재수 씨, 걱정 마십시오. 저랑 같이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는 어이없는 얼굴로 한숨을 푹푹 쉬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청년이 들어온 일이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일이었다. 일단은 그런 듯이 보였다. 며칠 동안 아버지의 눈치를 보던 어머니는 나름대로 꾀를 냈다. 기죽어 눈칫밥을 먹던 청년을 꼬드겨 아버지의 일상을 알아내려 한 것이다. 하기사, 부모가 있는데 이리저리 굴러다니겠나? 이것도 인연이다 생각하고 맘 편하게 먹고 같이 살자. 아저씨들 일 좀 잘 도와드리고. 어머니는 청년을 안심시켰다. 이름은 뭐라 했나? 부식입니다. 부식? 뭔 이름이 그래? 뭐가 부식이 된다고? 그게 아니고요. 부자할 때 부자입니다. 부자 되라고 지은 이름인가 보네. 예. 그럼 부자가 되어야지. 밥 잘 먹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면 그런 날도 오겠지? 어머니는 청년에게 유난히 따뜻하게 대했다. 그래, 아저씨들 하는 일은 잘 돼가나? 예. 뭔 일인데? 양념가루 개발하신다고. 누가? 방사장이 개발한 하던 건데 이번에 김선생이랑 건삼 아저씨랑 끼우고 생산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거랍니다. 저는 거기서 일하기로 했고요. 양념가루? 예, 마늘이랑 생강 뭐 그런 거 분말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그거 만들면 보관하기도 편리하고 계절 상관없이. 청년의 말을 듣다 말고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이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럼 자금은 누가 대고? 각자 형편되는 대로 대기로. 가자! 거기가 어딘지 가자! 청년을 끌고 간 어머니는 몇 시간 만에 풀 죽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내가 먼 복에 호사를 하나 했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웃어도 보탬이 될까 말까 한 터에 여자가 재수 없이 눈두덩이 퉁퉁 붓도록 울어? 쓸데없는 걱정 말고 당신 할 일이나 잘하시오. 어머니는 아무 대꾸도 없이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왔다. 소나무 옆 평상에 수박을 가져가서는 단숨에 두 쪽으로 갈랐다. 시뻘건 수박 속이 벌러덩 드러났다. 어머니가 아버지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뭐든 당신 맘대로 그려? 마누라한테 의논하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이제 재산이라고 남은 게 이 집밖에 없는데 잘못하다 이 집을 잃을까 걱정이오. 어머니 말은 옹골졌다. 생각해보니 서울로 이사 온 후 뭔가 허전한 게 있었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없었다. 시골에서는 닭도 울었고 개도 짖었고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다. 그런데 서울의 새벽은 심심했다. 가끔 두부파는 구루마가 오기는 했지만 그 소리는 낭만적이지 않았다. 그리운 건 새벽 어스름 단잠을 깨우는 기차의 기적 소리였다.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산모롱이를 돌아 나타나는 기차가 마을 앞을 지날 때 내지르는 기적 소리는 내 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재섭이 아저씨의 잠까지 깨웠다. 어스름을 일깨우고 첫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집은 부산스러워졌다. 내 몸뚱이가 팽이다, 팽이. 어머니는 바쁜 시간에는 그 말을 팽이처럼 빨리 했다. 아버지는 사군자 중에서 대나무만 쳤다. 매화나 난 국은 치지 않았다. 아마도 대나무의 기계를 높이 사는 까닭이었을 것이다. 팔자도 상팔자네. 꽃선비 노릇만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다.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거친 일은 못한다. 하지만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일구덩이에 빠져 사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만도 했다. 첫 기차가 지나고 나서 아침을 먹고 나면
우리가 학교 갈 즈음에 기차 하나가 또 지나갔다. 통근 기차였다. 언니, 저 기차 타고 서울 갔으면 좋겠다. 막내는 내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내내 고개를 기찻길로 돌렸다. 학교까지 한 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던 우리는 소리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가 신기하기만 했다. 나중에 공부 잘해서 중학교를 서울로 가면 돼. 언니,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려? 나도 몰라. 나는 그 기차를 보며 마음속에 꿈을 하나 키우고 있었다. 그 꿈은 나만이 꾸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그 꿈속에 빠져 있었다. 경아, 공부 잘해서 오빠처럼 꼭 서울에 있는 중학교 가야 된다. 알았지? 어련히 알아서 할 공부를 어미라는 사람이 저렇게 다그치니 쯧쯧.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사에 의견이 달랐다. 어머니가 자유로워지는 시간은 어둠이 몰려올 즈음이었다. 겨울에는 해가 짧아서 어머니가 좋아했다. 한가해지는 그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라디오 연속극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때쯤 기차가 또 한 대 지나갔다. 낮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스르렁 스르렁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어머니는 고개를 빼고 방문을 열어젖혔다. 에고, 저놈의 기차는 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참 좋겠다. 한숨 섞인 어머니의 그 말이 끝나면 나는 불을 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불 꺼라! 보던 책을 덮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어느새 어머니의 코고는 소리가 높았다. 어머니를 가장 측은해하는 건 채소비 아저씨였다.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역을 배회하던 아저씨를 데려온 아버지는 만나던 그날 바로 재섭이 아저씨한테 한 식구처럼 살자고 말해버렸다. 내가 아주 어릴 때였다. 그때 아저씨는 군대에서 나와 갈 곳이 없었다고 했다. 우연히 국밥집에서 만난 아버지와 아저씨는 국밥 한 그릇 먹는 사이에 왕창 친해졌다고 했다. 네 됐나? 됐지? 그 짧은 대화로 해결한 일은 갈 곳 없는 재섭이 아저씨를 식구로 받아들이는 거였다. 재섭이 아저씨를 처음 본 엄마는 아버지에게 길길이 대들었다고 했다. 그래 내가 이 집에 식모요. 뭔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아예 길 가는 불쌍한 사람 다 불러들이구랴. 엄마는 아버지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늘 그렇게 앙앙거렸다. 그래서 그런지 채섭이 아저씨는 엄마에게는 꼼짝 못했다. 채섭이 아저씨는 서너 사람 목소리를 척척 해냈다. 아버지는 좋은 처자 하나 찾아서 장가나 보내주어야겠다고 했다. 어머니도 그 말에는 군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 채섭이 아저씨가 온 후에 엄마가 편해진 건 분명했다. 그런데 민수의 경우는 달랐다. 민수는 어느 더운 여름날 서울 가셨던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 넌 몇 살이냐? 13살인디유? 이름은 뭐냐? 민수여유? 고민수유? 부모님은 안 계시냐? 예, 작년에 돌아가셨시유? 형제도 없느냐? 동생이 하나 있는디? 걔는 큰아버지 댁에 있구만유? 어머니의 한숨이 땅이 꺼질 듯 했다. 국민학교는 졸업했느냐? 예, 작년에 졸업하고 올봄에 올라왔구만유. 쯧쯧 딱하기도 하다. 그런데 뭘 믿고 올라왔어?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었구만유. 그런데 겁도 없이 올라와? 서울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굶는 게 더 무서워유. 그러면 너는 일하지 말고 학교 다녀라. 예? 놀란 건 민수였다. 중학교에 다니란 말이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사람 구실을 헐 수 있는 거다. 그놈한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다. 어쩌려고? 겨우 뱉어낸 어머니의 그 말에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산입에 거미줄 치겠소?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학교 보내서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해야지. 교복을 맞춰 입고 가방을 든 민수는 제법 멋졌다. 때 고정물 벗겨놓으니 인물도 훤했다. 경아, 너도 이제부턴 민수를 오빠라고 불러라. 아버지의 명령은 생판남이었던 사람도 가족으로 만들었다. 네 중학교에서 영어도 배우나? 예,
와, 좋겠네. 나는 굿모닝밖에 모른다. 제가 배워서 아저씨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고맙제. 네, 여기 오기 전에는 뭐 했노? 아이스케키 장사했시요. 아, 달달한 얼음 과자 말이제. 예. 그럼은 아이스케키 하는 거 한번 소리 질러 봐라. 왜요? 그 소리 들으면 시원해지더라. 민수는 재섭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신나게 소리 질렀다. 참 인사해라, 우리 경아 아가씨다. 아저씨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민수한테 소개하자 민수는 스즈분 듯 고개를 까딱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이놈의 팔자, 아이고 더워라.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났다. 순간 아버지가 미워졌다.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사시는 걸까? 에고, 이 가시나야, 더워 죽겠다. 달라붙지 말고 저리 가. 이를 악물고 거머리에 떼어내듯 소리치는 어머니. 아, 내 마음도 모른 채 어머니는 기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측은하고 불쌍하지만 기댈 수 없는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활활 불붙은 난로가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쯤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았다. 원래 태어나기를 병약하게 태어난 데다 할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젖을 골았다고 고모는 말했다. 그 말을 할 때의 고모는 아버지의 어머니 같았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자식처럼 보도 많고 키웠다는 고모는 아버지만 보면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동생을 그렇게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슬쩍 경미에게 미안해졌다. 아버지는 김 선생을 더욱 챙겼다. 와세다 대학 출신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김 선생이 일본으로 유학 갈 당시 같이 갈 생각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고모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무산됐다고 했다. 그 허약한 애를 어딜 보내? 안 된다. 와세다 대학 안 나오면 밥을 못 먹는다더냐? 장가를 못 든다더냐? 그래서 아버지는 유학생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한 학기나 주요 공부는 꽤 열심히 해서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만큼 깨우쳤다고 고모는 자랑했다. 거기에 침술까지 공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간간이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고 사주도 봐주고 운세를 점쳐주기도 했다. 또 발이빈 사람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큰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 왠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도 병원 가는 돈이 아까운 산동네 사람들은 아버지를 굳게 믿는 듯했다. 아버지는 만물 박사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다행인 것은 믿음이 가지 않는 침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상사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속이 더부룩할 때는 곡지혈에 침을 놓으면 직방일세. 놀랍게도 그 말은 맞았다. 아주 엉터리는 아닌 모양이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속이 더부룩한 게 덜하다며 신기해하자 아버지는 아주 흡족해하셨다. 목수아저씨 땅에 목수아저씨가 직접 2층으로 짓기로 한 공장은 그럭저럭 건물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이제 기계를 들이고 가동할 날만 손꼽고 있다고 했다. 김선생과 아버지 그리고 친구분들은 서로의 호칭을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다. 약학 박사라던 물주머니 아저씨는 사장으로, 김선생은 김이사로, 전배기 아저씨는 공장장으로, 아버지는 부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부르면서 서로에 대한 흐뭇한 시선이 오가는 모양새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심지어 장부식도 과장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김 선생이 장부식을 장과장이라고 불렀을 때 부식은 음흉하리만치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부끄러워했다. 경아, 이제부터 부식이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는 집에 데려오는 남자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싫었다. 땅을 빌려준 목수 아저씨만 호칭이 애매했다. 그래도 욕심 없는 목수 아저씨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냥 대목장으로만 불러주면 된다. 더도 덜도 아닌 대목장이니까.
솔직하고 꾸밈없는 말투가 편안하고 진실했다. 사실 나도 그 아저씨가 제일 좋았다. 이제 기계만 들여오면 시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 거야. 이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야. 소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가을 언저리쯤 아버지의 표정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어머니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져 갔다. 어머니는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살림을 하고 이리저리 아끼고 아껴 몇 개의 적금 통장도 만들어 두었다. 그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어느 날 옷을 꺼내려다가 안방 서랍장에서 통장을 보았다. 뭔가 하고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엄마의 매운 손바닥이 내 어깨로 쏟아져 내렸다. 인연이 뭘 훔쳐봐? 훔쳐본 거 아니야. 옷 찾다가 우연히 본 건데. 시끄럽다. 입 다물어. 물론 입을 다물었다.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없긴 했다.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 모았다. 멸치로 육수를 내어 수제비를 푸짐하게 한 솥 끓여서 아줌마들을 대접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늘가루를 넣어 달라진 맛을 비교하기도 했다. 처음 생강 분말과 마늘 분말을 맛본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시제품으로 나온 분말 봉지를 가져갔다. 집에서 써보고 좋으면 이웃에게도 선전 좀 해주시오.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날마다 대청마루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집안이 시끌시끌했지만 어머니는 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이는 할머니와 과부댁이었다. 할머니는 알고 보니 시장에서 청국장 장사를 한다고 했다. 할머니도 관심을 보이며 청국장 팔면서 같이 팔아보겠다고 했다. 잠잘 때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할머니는 볼 때마다 허리가 굽어 보였다. 아저씨, 나도 이 장사 좀 하게 해주시오. 과부 혼자 사는 일이 어디 쉽겠소? 이거라도 팔아서 쌀이라도 살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소. 과부댁의 말에 아버지는 물론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아버지에게 눈웃음을 흘렸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신경이 곤두서서는 눈을 흘겨댔다. 어머니가 그러는 데는 그럴 만한 일도 있었다. 더운 여름날 아버지가 뒤뜰에 있는 우물가에서 등목이라도 하려고 옷을 벗고 있을 때 우연히 과부댁이 그쪽으로 왔던 모양이다. 마침 어머니는 부엌에 바가지를 가지러 갔다 했고 아버지만 있는 상황에 과부댁이 그곳에 나타난 거라 했다. 댁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벗고 있는 것을 보면 황망히 돌아서는 게 예의일 텐데 과부댁은 오히려 다가와 간드러진 목소리로 아이고 아저씨 덥지요? 등목하실라고요? 제가 물 부어드릴까요? 하며 아버지를 유혹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어머니가 물바가지로 과부댁의 머리통을 내리쳤다고 했다. 아니, 남이 남자가 옷을 벗고 있으면 돌아서야 마땅하거늘 어찌 등을 밀어준다고 덤벼요, 덤비길. 길길이 뛰는 어머니의 셀셀거리는 과부댁의 표정은 가관이었다는 말을 우리 윗집 아줌마가 보고 동네 여자들에게 떠들었던 모양이다. 아니, 내가 아저씨를 어쩌해보자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길길이 뛰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요? 아줌마가 뭔데 애들 아버지 등을 밀어요? 어머니도 지지 않았다. 딴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도 더워하시길래 등목을 도와드리려고 그랬다니까. 기가 막혀.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어? 아버지는 난감해서 사랑채로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과부댁과 한참 더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은 나 때문에 그쯤에서 덮었다고 했다. 과부댁은 군대 간 아들 하나 외에는 친척도 없다 했다. 아저씨, 이것 좀 잡사봐요. 우리 조카가 사온 거라우. 수박이나 참외, 때에 따라서는 빵이나 튀김 같은 것을 접시에 담아들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날은 조카가 다녀간 날인가 했다. 얼른 아들이 제대를 해야 아주머니가 좀 편해지시겠구려. 언제까지 조카한테 신세를 질 수도 없을 테니. 그러게요. 우리 조카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내가 미안하지요. 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하는데
내 형편이 안 돼서. 착한 청년일세. 숙모 어려운 처지 알고 도움을 주는 걸 보니. 착하지요. 암요. 인물도 훤하고 성실하고. 뭔 일을 하오? 귀금속 세공을 해요. 지난 생일에는 작업하다 떨어진 금가루 모은 걸로 반지도 해다 줬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조카는 어디 사오? 밤중에만 다녀간다는 말에 어머니가 물었다. 기숙사에 있어요. 대답은 어머니에게 하고 눈길은 아버지에게 가 있는 과부댁을 어머니는 몹시 싫어했지만 과부댁 아줌마는 틈만 나면 조카 이야기를 공시랑 아버지에게 했다. 거기다 끼니 때가 되면 눈웃음을 흘리며 이 집 저 집 다니며 숟가락을 얹을 때가 많았는데 우리 집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다. 고등어를 구운 날이었다. 아유 맛있겠네. 아저씨 생선 좋아하시는갑네. 자주 고등어를 굽는 걸 보니 제가 생선 발라드릴 테니 편히 드시오. 가슴이 다 드러난 헐렁한 스웨터에 무릎까지 올린 몸빼 차림으로 셀셀 웃어대던 과부땡은 내청마루에 올라앉아 생선 가시를 바르는 양 하며 자기 입에다도 고등어 살점을 밀어넣었다. 애교를 부리는 일은 그녀가 돈 들이지 않고 처세를 할 수 있는 방편인 것 같았다. 사람만 좋아가지고 불쌍하면 길 가는 과수댁 하나 더 드리겠수? 어쨌거나 그런 일로 어머니는 과부댁이 물건을 가져가는 일도 내키지 않은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에 윗집 아줌마가 씩씩대며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요? 밤중에? 내가 낯 뜨거워서 한 동네 못 살겠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한밤중에 와서 무슨 소리요? 행랑치 늙은 여우년을 좀 봐야겠소. 무슨 일인데요? 저년이 우리 영감한테 꼬리를 쳐대더니 아무래도 수상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아까 내가 행랑치를 내려다보니 사내놈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영감이 숨어든 건지 몰라요. 확인 좀 해야겠소. 윗집 여자는 화가 잔뜩 나서 당장이라도 과부댁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흥분해 있었다. 아버지를 밀치고 들어선 아줌마가 성큼성큼 행랑치로 가더니 방문을 확 열어젖혔다. 그 이후의 풍경은 TV 속 불륜 드라마와 같았다. 벌거벗은 남자가 튀어나와 대문으로 달아나고 역시 벌거벗은 과부댁이 윗집 아줌마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왔다. 이거 왜 이래요? 이년아, 늙어도 곱게 늙어라. 어디서 남의 신랑을 호려내? 무슨 소리요?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네. 과부댁은 급하게 들고 나온 옷을 꿰며 윗집 아줌마를 세차게 걷어찼다. 벌거벗은 채 튀어나간 남자는 과부댁이 말하던 조카였는데 윗집 아줌마는 자기 남편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었다. 과부댁도 어지간해서 윗집 여자를 붙잡고 따귀를 올려 붙이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경찰 불러! 경찰 불러줘요! 이 미친년 잡아 쳐놓게! 그 한밤중에 그동안 윗집 아줌마가 한 행동도 다 드러나고 과부댁이 한 행동도 다 드러났다. 남편을 늘 의심하던 윗집 여자는 늘 우리 집 행랑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손바닥만한 유리창으로 보이는 벌거벗은 남자를 보아왔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경아는 들어가거라. 어서. 당장 내보내야 해요. 애초에 저런 여자를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불쌍하다고 들인 게 잘못이에요. 딸 키우는 집에서 이게 뭔 일이랍니까? 어머니를 때를 만나듯이 아버지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시끄럽소. 혼자 된 여자가 사내를 좀 받기로 왜들 그리 난리요? 그 조카는 다시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과부댁이 조심하는 거라고 여겼으나 그게 아니었다. 군대가 있는 아들보다 두 살이 많다는 조카가 오지 않자 과부댁이 찾아가서 울고불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는데 그 후에 그 남자 약혼녀가 그 사실을 알고 이별 통보를 하자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와 개패듯이 과부댁을 패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참다 못해 과부댁에게 말했다. 그만 방을 비워주오. 동네가 시끄럽게 난리를 쳤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사람을 내쫓아요?
못 나가요. 우리 아들 제대해서 나올 때까지는 못 나가요. 집까지 유세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훈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내 나이 12살 즈음이었다. 아버지가 전에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인사해라. 아버지의 친구분들이시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인사를 공손히 했다. 어이구, 인사도 공손하게 하네. 아버지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러 술상을 차리라고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퉁한 얼굴이었지만 아버지의 친구들 앞에서는 비교적 공손했다. 어머니가 민수를 불러 막걸리를 사오라 시키고 부엌에서 부지런히 술안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신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부엌인데도 어머니가 들어가면 뭔가가 뚝딱 만들어졌다. 너 이리 와봐. 왜요? 너 아버지 친구들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어봐라. 어른들 말씀을 훔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년아, 애미 말 좀 들어. 네 아버지가 뭔 쿵쿵이를 하는지 알아야 엄마도 대처를 할 거 아냐. 그럼 대략 6개월 정도면 공사는 끝낼 수 있겠지? 아버지의 말에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가 말을 받았다. 우리들이 교대로 나와서 벽돌을 찍고 교재를 만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소. 내년 봄에 개교하려면 서둘러야 해요. 그렇지요. 부지런히 해봅시다. 그럼 식사는 어쩌지요? 가장 젊어 보이는 아저씨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집사람들이 교대로 해오면 어떨까? 그건 안 돼요. 집사람들이 찬성할 리가 없어요. 차라리 밥하는 아주머니를 두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가까운 식당에 밥을 대먹든가. 그건 돈이 들 테니 도시락을 싸오는 건 어떻소? 아저씨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로 각자 의견을 내놓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뭘 지어요? 허허, 영특한 것이 벌써 눈치를 챘구만. 그래, 학교를 짓기로 했다. 학교요? 응, 새마을학교. 아버지 친구들이 벽돌을 찍고 그걸로 교실을 지어서 말이야. 교재도 만들고. 아버지는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도 벽돌 찍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거야. 뭘 가르쳐요? 나는 일본어하고 한문을 가르칠 게다. 방을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낚아채듯이 부엌으로 밀어넣었다. 뭘 하시든? 학교 짓는데. 뭘 지어? 학교? 저 양반이 미쳤나? 엄마, 나 이제 나가 놀아도 돼? 나가라. 가서 안방하고 니들 방 쓸고 닦아라. 아버지는 학교를 짓기 위해 과수원 한 귀퉁이를 떼 팔았다. 어머니가 펄펄 뛰고 반대했음은 물론이다. 그 돈으로 읍내 가까운 곳에 학교 지을 땅을 샀다. 학교를 짓는다라고 했지만 그 시작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교실 두 칸에 교무실 하나인 허술하고 초라한 학교였다. 학생 모집.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비는 무료입니다. 학생을 모집한다는 아버지의 글씨가 낯설었지만 아버지 글씨라서 나는 자랑스러웠다. 아버지, 오, 우리 경아 왔구나. 공부는 잘했느냐? 네,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뭐? 100점을 받았다고? 아이고, 경아가 기특하구나. 가서 먹고 싶은 과자 사 먹어라. 나는 과자를 먹으며 어설프나마 꼴을 갖추어가는 교실을 둘러보는 게 재미있었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선생이 되어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다. 나는 뭘 가르치는 선생이 될까? 국어, 영어, 과학? 산동네 그 집에서는 아버지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항상 문제가 되는 집은 과부 아줌마와 노씨 부부였다. 노씨 부부의 아들 독고는 이사온으로 여전히 놀았다. 덩치는 산을 옮겨도 될 만큼 건장한데 그가 하는 일은 삼시세끼 밥 먹고 뒹구는 게 다였다. 늙은 부모가 노점상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탱탱 놀았다. 이상한 것이 노씨 부부는 가끔 대낮에 장사를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왔다.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 그때마다 아들 눈치를 실실 보면서 극장이나 갔다 오라고 돈을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는 극장에도 관심이 없는지 나갔다 10분도 안 돼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러고는 기침도 없이 번번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에이 씨발! 방문을 열던 아들의 입에서 거친 욕이 터지고 이어 발로 방문을 걷어차자 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출현에 소금만 걸친 아줌마가 놀란 얼굴로 튀어나왔다. 아들아, 그게 말이다. 네 아버지가. 수세미같이 엉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얼굴이 벌개서 나온 아줌마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어뜨렸다. 마침 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서 김선생과 막걸리를 마시며 저만치 아랫동네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아저씨 미안합니다. 저놈이 성질이 별나서 좀 거칩니다. 어허 참 문짝이 무슨 죄가 있어? 아버지는 화를 내는 것이 양반의 도리가 아니라는 듯이 애써 불편한 마음을 감추었다.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왜 문짝을 부수어요? 파르르에서 나타난 어머니는 양손을 걷어붙이고 노씨 아줌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성질이 지랄 같아서. 거 애 키우는 집에서 벌써 사나운 일이 벌어지면 교육상 안 좋지. 미안합니다. 고쳐놓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였다. 방 안에 있던 노씨의 목소리가 문밖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어이 씨발. 대낮에 내 마누라 옷 좀 벗겼기로서니 남의 집 방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놈은 누구요? 드머리가 훌렁벗겨진 노씨 아저씨가 러닝바람으로 나와 인상을 벅벅 그었다. 김선생 아저씨가 움찔했다. 아버지는 노씨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노씨가 되려 성질을 내요? 문짝 부서진 거 안 보여요? 어머니가 나섰다. 씨발, 그까지 문짝이 뭐? 뭐? 다 낡은 집구석이 문제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뭐가 어째요? 아모니도 파르르에서 노씨를 올려다보며 삿대질을 해댔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노씨도 그만하고 들어가시오. 당신도 들어오고. 참나? 사춘기 들어선 애 키우는 집에서 이게 뭔? 당장 나가라 합시다. 어머니는 분이 안 풀려서 호흡이 아직 거칠었다. 조금 두고 봅시다. 하지만 노씨 부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시끄러웠다. 밥을 먹다가도 밥상이 날아가고 아줌마 머리채를 휘잡아 마당에 내동쟁이 치기도 했다.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아들과 아비가 주먹다짐을 하거나 아들이 어미를 치거나 어미가 아들을 두드려 패거나 하는 따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 불화 속엔 행랑채 과부댁도 끼었다. 다 늙은 년이 어따 대고 꼬리를 쳐? 노씨 아줌마가 과부댁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일도 있었다. 아이코 사돈 낱말하네. 어디서 머리칼도 없는 놈을 갖다 붙여? 야, 나도 눈 있다. 네 신랑 같은 놈은 트럭으로 실어다 줘도 싫다. 뭐? 어쩌고 어째? 이 년이 늙은 게 생지랄을 하네. 집안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여기가 싸움터요? 시장터요? 남의 집에서 왜 맨날 싸워요? 그러고도 화를 이기지 못하면 사랑방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요? 집구석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두 달이 지나자 아버지가 노씨를 불렀다. 번번이 미안합니다, 주인장. 미안해하지 말고 방을 비우시오. 더는 못 참겠소. 모처럼 아버지는 단호했다. 갈 데도 없는 사람을 내쫓겠다는 거요? 다른 집을 알아보시오. 보름 말미를 주겠소. 에이, 씨발. 이것도 집이라고 유세를 떠네. 좋아, 나가지. 나간다고. 대신 이사비용을 주시오. 뭐? 뭐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사비용을 줄 테니 나가시오. 방을 알아보시오. 씨발 나간다 나가 더러워서 나간다. 아버지가 그를 다시 불렀다. 참으로 상종 못할 사람이로세. 방 얻을 돈을 줄 테니 당장 나가시오. 이번에도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소. 희망 새마을학교. 학교가 꿀을 갖추고
학생들이 10명쯤 모인 것은 한 해가 지나고 나서였다. 그 학생들 중에는 재섭이 아저씨도 끼어 있었다. 경아, 네가 여기 웬일이고? 아버지 옆 의자에 앉은 나를 보고 아저씨가 놀란 것은 창피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에요. 내가 방긋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엉거주춤한 폼으로 우물우물 말을 했다. 아저씨가 공부하라 해서 왔다. 나는 한글도 잘 모르거든. 아저씨는 잘하실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나는 마치 내가 선생인 것처럼 아저씨에게 말했다. 사실 나는 학교 개교 기념일이면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마땅하다. 팽이 돌듯하는 어머니의 일상을 뻔히 알면서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 붙었다는 걸 어머니가 알면 나는 불기짝에 불이 날 정도로 맞을 게 뻔하다. 학생들 중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아저씨도 있고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아주머니도 있고 중학교에 못 가서 공부하러 왔다는 민수 또래의 남자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희망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입학식 그날 아버지는 모인 학생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늦게 공부하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무판으로 만든 희망 새마을 학교는 학교 앞 나무에 걸었다. 저도 영어 배우면 안 돼요?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아버지 친구분이 대답했다. 그래, 경아도 같이 공부해라. 곧 중학교 갈 거니까 예습하는 셈 치고 그러면 되겠네.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간다는 꿈을 키운 것도 그때였다. 나는 재섭이 아저씨와 함께 영어를 배웠다. 아저씨는 영 자신이 없는지 내 옆에 붙어 앉아 내 공책만 바라보았다. 거기서 배우는 영어라는 것이 아주 초급 과정이지만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나나 재섭이 아저씨에게는 어려웠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는 재섭이 아저씨가 타고 온 자전거 뒤에 앉아왔다. 무섭나? 예, 그라모 꽉 잡아래이. 안 그라모 떨어진다. 아저씨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그것뿐이라는 듯이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곤 자전거를 몰았다. 띠릉띠릉. 기분 좋은 아저씨가 자전거에 달린 조그만 배를 올릴 때도 기분이 좋았다. 가끔은 그날 배운 영어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기도 했다. 민수, 그 자식은 영어를 잘할 게다. 그자? 민수 오빠도 중학생인데 많이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까? 내도 배우면 그놈아랑 이야기할 수 있겠나? 그럼요. 니는 안 애렵제? 저도 어려워요. 니는 공부 잘한다 아이가. 그거는 중학교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라마 희망 새마을 학교에서 공부하모 고등학교도 갈 수 있나? 그럴걸요? 이 집에서 나 빼고는 다 학생이네요. 빈정거리듯 내뱉는 어머니의 말은 어느새 풀기가 빠져있곤 했다. 허허, 사람, 다 복 짓는 일일세. 당신은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오. 그런 소리를 얼버무리지 말아요. 내가 이 집에 식모밖에 더 돼요?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요. 당신은 이 집 안주인이오. 나도 그 학교 다닐까요? 그러고 싶소? 하지만 당신까지 나오면 이 집은 누가 지키나? 왜 나만 집을 지켜야 해요? 당신은 이 집 안주인이잖소. 안주인이 턱 버티고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법이거든. 둘러대기는? 희망 새마을 학교는 두 해가 지나자 학생 수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경사도 있다 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붙은 학생도 나왔다 했다. 그러나 학생 수가 늘어나자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과수원을 팝시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 자식 다 죽이고 그러시구랴. 그리고 왜 번번이 당신만 어려운 일을 도맡아요? 다른 친구들은 노력봉사는 해도 돈 내는 일에는 다들 몸을 사리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지 않소? 안 되기는요. 박선생도 과수원이 있잖아요. 안선생도 건물이 몇 채예요.
민선생은 알부자라는 거 읍내가 다 아는 일이고요. 거참, 다들 사정이 딱하다오. 아무리 그래도 과수원은 못 팔아요. 이제 과수원 팔고 나면 우리는 알거지가 돼요. 어머니의 반대는 강경했다. 몇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하고 완전한 맹렬한 시위였다. 우리는 굶주린 병아리들처럼 어머니 주변에서 어머니 눈치를 살폈다. 정말 강산이라 했던가? 그 즈음 우리 집이 그랬다. 나는 아버지 몰래 재소비 아저씨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봤다.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교실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그 위로 쥐들의 발자국이 어지러웠다.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그때부터는 망가지는 기라. 사람 숨이 집을 살리는 기라. 한숨을 삼키며 했던 재소비 아저씨의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과수원을 정리하던 날 아버지는 재소비 아저씨와 민수를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보살필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아입니다. 갈 곳 없는 놈을 살피 주셔가 요만큼 잘 살았심더. 민수에게는 더 미안하구나. 아니여유. 지도 중학교는 마쳤으이 뭐든 할 수 있어유. 아버지는 재소비 아저씨에게도 민수에게도 술잔을 내밀었다. 이별의 술잔이었다. 어디 가서든 잘 살아야 한다. 걱정 마시소. 지가 민수 데리고 살랍니다. 열심히 살깁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재소비 아저씨는 민수의 손을 잡고 떠나고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서울로 이사 간다는 생각에 몹시 나쁘지는 않았다.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그만 잊으세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아버지의 눈길은 저 너머에 가 있었다. 아버지가 친구들과 벌인 사업은 별로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이 났다. 알 수 없는 것은 어머니도 그 일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펄펄 뛰던 어머니가 공장을 짓는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았다. 어머니는 유난히 부식이를 아꼈다. 어찌 보면 부식이 아니었으면 어머니가 그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부식이는 어느새 어머니의 전용 비서쯤 되었다. 공장을 짓는 곳까지 어머니를 태우고 가는 것도 부식이었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도 무거운 것은 부식이가 자전거에다 싣고 날랐다. 미싱을 돌리던 어머니가 미싱을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두고 하는 일은 놀랍게도 공장 짓는 데서 밥을 해주는 일이었다. 비싼 밥을 왜 사먹누? 내가 하면 절반 가격으로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공장 부지 한쪽에 차린 한밭집이었다. 어머니는 부식이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다. 사실 경민이 오빠보다 두어 살 많을 뿐인 부식이 오빠는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나에게도 정성을 쏟았다. 아침마다 자전거에 나를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김선생과 같은 방을 쓰는 부식이는 김선생의 마음까지도 얻었다. 방 청소도 알아서 깔끔하게 하고 김선생의 심부름도 잘하고 선생님, 선생님 하며 깍듯이 예를 차리는데 기분 나빠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 부식이가 부자가 될 부식이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친 일은 어쩜 예상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부식이 어디 보냈어요? 응, 물주머니하고 지방 갔어. 왜요? 거래처 확보하러 갔지. 내일이면 올 거야. 머슴처럼 부리던 부식이가 보이지 않자 가장 불편한 건 어머니였다. 부식이가 와야 한바장을 볼 텐데 왜 안 오지? 사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가장 부식이를 기다리는 건 어머니였다. 물주머니 아저씨는 오셨어요? 아니, 연락이 안 돼서 점배기가 찾아본다고 어제 갔어. 어디로요? 부산으로 갔다 했으니 수소문 해보겠지. 이 사람들 뭔 꿍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사람도 매사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땅 꺼질까 걱정은 안 하나? 아버지가 허허허 웃었고 그 순간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내달았다. 어떤 직감이 어머니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 같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다. 그놈들이 날랐답니다. 다 들어먹고 날랐대요. 어허, 이 사람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또 이러시오? 내가 오전 내내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임목수 빼고는 다 한 통 속입디다. 심지어 건물도 저당 잡혀서 튀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목수 아저씨가 들어섰다. 재수 씨하고 물주머니 집에 갔다 오는 길일세 애들만 있더군. 나흘째 밥도 못 먹었다 해서 짜장면 사 먹이고 오는 길일세. 재수 씨는? 알고 보니 진지게 헤어졌다네. 그동안 물주머니 혼자 애들을 돌보았다는구만. 허,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어. 마치 추운 겨울날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그 사건은 내게도 큰 상처가 되었다. 임씨 아저씨의 땅만 건사했을 뿐 나머지 기계며 공장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우리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를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참 대단한 아버지였다. 참 허술한 아버지였다. 대출금 이자도 몇 달씩 밀린 상태라고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 통과하듯 말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차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대들 힘도 없는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홧김에 영화 한편 보고 혼자서 울다가 돌아오시려니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내 생각은 어둠이 깊어지자 절망으로 바뀌었다. 밤새 불을 켜두고 대문을 서성여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폐가 같았다. 세든 사람들도 힐끗힐끗 눈치를 볼 뿐이었다. 나도 학교도 가지 않는 긴 시간을 골목을 서성거리는 일로 허비했다. 불안한 생각도 덮쳤다. 아버지, 엄마가 혹시... 나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돌아올 게다. 화가 나서 속을 사귀느라 어딜 간 게야. 아무리 화가 나도 집을 나간 적은 없던 어머니였다. 나는 갑자기 세상이 무서워졌고 아버지가 미워졌고 어머니가 불쌍했다. 왜 아버지는 번번이 사람들에게 당하는 걸까? 왜 아버지의 꿈은 번번이 망가지고 마는 걸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나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다. 어머니가 없는 동안 내 시간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보이던 것은 사라졌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다가온 건 추자 언니였다. 학교 다닐 땐 그 언니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다. 이것 좀 먹어봐. 김치 부침개였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오르는 김치 부침개를 보자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 눈물이 핑 돌았다. 너는 어머니를 이해해 드려야 해. 얼마나 힘드시겠니? 아버지도 그렇고. 늙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청국장 장사를 하는데도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던 언니가 나를 도우려 하다니. 나는 할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할 일이 없어. 그래서 늘 혼자 지낸단다. 언젠가 지나가는 내게 혼잣말처럼 하던 언니는 아무도 동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공동 수도가에 나와 앉아 있었다. 내 기억에 언니는 내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면 공동 수도가 옆 양지바른 공터에 쭈그리고 앉아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언니의 노래는 늘 싸우랑하는 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랑 놀자. 내가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도 해주고 고구마도 삶아줄게. 영화 이야기에는 솔깃했다.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나마 나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언니의 친절이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내가 언니에 대한 기억을 좋은 쪽으로 쌓아가던 어느 날 순옥이가 찾아왔다. 머리를 뽀글뽀글 볶아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순옥이는 입술에 루즈까지 바르고 나타났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술을 마시고 좀 취해 있을 때였다. 추자 언니는 가게 갔어. 경아야, 너 등록금 못 내서 학교 그만뒀다며? 누가 그래? 추자 언니가 그러던데? 니네 아버지 하던 일도 망했다며? 야! 너 그러지 말고 취직해라. 내가 소개해 줄게. 내 밑에 시다가 하나 필요한데 너 그거 할래? 우리 공장에서 사람 뽑는다 했거든. 나는 순옥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뺨을 후려쳤다. 술기운이 작용한 탓이기도 했다. 아니 도와주겠다는데 왜 성질을 내고 지랄이야? 나가! 나가! 이런 미친년? 쥐풀도 없는 주제에 성질은? 전환 하나 없는 집에 태어난 주제에 자존심은? 경아야, 나 남자친구 생겼다. 어느 날 추자 언니가 고구마를 삶아들고 나를 찾았다. 그래? 지난번 순옥이에게 내 말을 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 있던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나 남자친구 생겼다고. 군인인데 상병이래. 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떻게 알았어? 라디오 방송 듣다가 알았어. 상고 나와서 은행 다니다가 군대 간 남자인데 아주 잘생겼어. 만났어? 아니, 사진만 봤어. 볼래? 남자는 조금 통통한 얼굴에 안경을 끼고 있었다. 잘생겼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좋아해? 그럼 나를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난리야. 만날 거야? 아니. 왜 안 만나? 만나봐. 응. 내가 다리도 심하게 저는 절름발이에다가 아프다는 걸 알면 안 좋아할 거니까 그냥 편지만 주고받으려고. 그래도 만나보지.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언니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이거 좀 먹어. 언니는 고구마가 담긴 그릇을 내 앞으로 내밀었다. 먹어가면서 책도 봐라. 뭐 보는데? 빨강머리 애니라는 책. 그런 책이 있구나. 나도 책은 많이 읽은 편인데 그런 거는 모르겠네. 언니는 넌지시 내가 펼쳐놓은 책을 살펴봤다. 어떤 내용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굳세게 헤쳐나가는 여자 이야기. 그래? 주인공이 아주 멋진 아이구나. 나도 이야기 하나 해줄까? 아주 슬픈 사랑 이야기야. 사랑 이야기? 솔깃했다. 응,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 어떤 여자가 군인 아저씨를 사랑했어. 둘은 펜팔로 알게 돼서 편지를 주고받았지. 그러다 사랑의 감정이 싹 트게 됐어. 그런데 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이 1년 동안 편지만 주고받았어. 어느 날 휴가를 나오게 된 군인이 여자에게 만나자고 했어. 하지만 여자는 만나주지 않았어. 군인은 여자를 보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들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 그런데도 그 여자는 군인을 만나지 않았어. 집에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지. 언니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재주는 있는 것 같았다. 언니가 이야기하는 동안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도 들었다. 왜 그랬을까? 남자는 실망하여 군대로 돌아가서 다시 편지를 썼어. 그대를 보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소. 어디를 간 것이요? 하면서 절절한 마음을 전했지. 여자도 사랑스러운 문장으로 미안하다고 했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그리 되었노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만나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어. 남자는 밤마다 그 여자 꿈을 꾸었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여자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여자는 오지 않았어. 절절하게 사랑한다면서 왜 가지 않았을까? 글쎄, 무슨 비밀이 있나? 남자는 이제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다시 그 여자네 집으로 찾아갔어. 대문을 두드리자 몸이 불편한 아가씨가 나왔어.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애인을 찾아왔소 라고 하자 남자를 뚫어질 듯이 바라보던 여자가 말했어.
동생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하더래. 애인이 배신해 남자가 얼마나 어이없었겠어? 남자는 여자의 주소를 달라고 했지만 떠난 여자를 찾지 말라고 몸이 불편한 여자가 말했어. 잊으라고. 남자는 그럴 수 없다고 목숨만큼 사랑한 여자를 어찌 잊느냐고 물었어.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떠난 사연이 있으려니 하는 생각은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었어. 나는 점점 언니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순간 내게 들려주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는 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쌍한 언니. 그때였다. 애를 붙잡고 뭔 이야기를 하는 게냐?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눈물이 핑 돌았다. 추자, 넌 네 방으로 가거라.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어서 가거라. 경아는 공부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듯이 마당으로 들어서며 내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언니를 나무랐다. 공부하는 애가 뭔 사랑 타령을 듣고 있어?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추자가 심심해서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일이 뭐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다시 책을 펼쳤다. 발딱 일어나. 왜요? 학교 가자. 밀린 등록금 내서 다시 공부해야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돌아온 어머니는 어딘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빛이 아주 단단해져 있었고 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다. 밥해놨으니까 밥 차려 먹어라. 내게만 그런 말을 하고 혼이 빠진 사람처럼 집을 빠져나갔다. 돌아온 어머니는 전보다 더 차가웠다.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나가 매일 밤늦게 돌아오셨다. 저녁에는 얼마나 앓는 소리를 해대는지 곁에 있기가 민망할 지경이었다. 며칠을 살펴보니 어머니는 그즈음 식당에 취직했는데 일요일 빼고는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고 왔다. 나는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가출을 꿈꿨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할수록 갈 곳은 생각나지 않았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푸시킨의 시를 나는 액면 그대로 이해하며 슬플 때마다 외웠다. 언니는 처음 왔을 때보다 몸은 더 쇠약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추자 언니에게만은 드러내고 하소연했다. 나도 돈을 벌러 다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 돈을 버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야. 언니는 어른처럼 말했다. 순옥이는 돈을 잘 번다던데? 아서라, 너. 걔네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지? 공장 다닌다던데? 처음엔 그랬지.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해. 그럼? 세상에 쉬운 돈벌이는 없어. 걔네들이 말이야, 뭔 일을 하냐 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래? 아니다, 됐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고 내 짐작이 틀리기를 바란다. 우선 알아둘 것은 걔네들이 이젠 집에 안 온다는 거야. 왜 집에 안 와? 한 달에 한 번 쉰대. 그래서 못 온대. 시끄러운 애들 안 오니 조용하고 좋지 뭐. 언니와 어울리는 건 순옥이와 옥순이 정도였다. 2층 집 옆집에 사는 순옥이와 옥순이는 쌍둥이였는데 그 애들만 언니랑 놀았다. 순옥이와 옥순이가 공장에 취직했다고 걔네 엄마가 떠들고 다니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 무렵이었다. 돈도 못 버는 주정뱅이 아버지 대신 둘이서 돈을 벌어오니 좋아 죽겠다고 자식 잘 키웠다고 자랑질을 하고 둘이 한조가 되어 같이 다니니 더없이 좋다고 걔네 엄마가 말했다. 그 아줌마가 콩나물처럼 키만 커서 멋대 가리라곤 없다고 말하는 어머니는 그 아줌마 말이라면 괜히 입을 비죽거리고 눈길을 돌렸다. 상종할 종자가 못돼.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공장에 다니기 시작한 순옥이와 옥순이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숨죽은 파김치 꼴로 돌아오곤 했다.
걔들이 공장에 다니기 전에는 하도 싸워서 쌈닭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싸우면서도 시시덕덕대는 것이다. 시골에서 중학교에 다니다 말았다는 그 애들은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고 글씨도 엉망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물건값 계산은 똑부러지게 잘했다. 그런 애들이 부모 앞에서는 아주 순하게 굴었다. 애들은 저희들의 돈을 벌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봉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사건이 생겼다. 추자 언니도 어느 순간부터 그 애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 애들하고 놀지 마. 너까지 물들라. 뭘 물들어? 그런 게 있어. 추자 언니는 나보다 뭔가 더 깊숙이 아는 듯했으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순옥이가 직장을 옮겼다는 말을 들은 건 한 달쯤 지나서였다. 처음엔 순옥이만 옮겼다가 옥순이까지 같이 옮겼다고 했다. 갑자기 무슨 수가 생겼는지 옷이며 구두며 번쩍거리는 금목걸이까지 순옥이 엄마는 요즘 부잣집 마나님처럼 군다고 했다. 어머니의 심사가 뒤틀린 것은 그쯤이었다.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어머니가 드디어 순옥이 엄마와 머리를 끄집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 순옥이 엄마가 할 일 없이 동네를 돌다가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을 건 일이 사단이 됐다. 아이쿠, 이 집 사장님은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다면서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걸까? 아님 일부러 약을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인가 싶게 순옥이 엄마의 어투는 분명 거슬렸다. 마당에서 비질을 하고 있던 어머니의 눈꼬리가 탁 올라붙었지만 애써 참는 눈치였다. 많이 어려우신가 보다. 우리 애들한테 경아 취직자리 부탁해 볼까요? 그 순간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순옥이 엄마에게로 돌진했다. 이 옆에 내가 짓거리면 다 말인 줄 아나?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단련 팔아서 호소하니 배는 게 없냐? 그러고도 주둥이에 밥이 들어가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디다 내 딸을 갖다 붙여? 아구구구, 사람 잡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순옥이 엄마는 어머니에게 잡힌 머리카락을 빼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2층 여자가 내려와 어머니를 말렸다. 순옥이 엄마가 잘못했구먼. 어디 할 말이 없어 그런 말을. 2층 집 여자는 분명 위에서 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었다. 미친 것이 어디다 대고 말 같지 않은 말을 짓거려. 감히 어디다 대고 취직 운운하는 거야? 이쯤 연탄을 매일 몇 장씩 사다 떼던 순옥이네가 형편이 좋아진 것은 맞는 것 같았다. 우리 집에 연탄 배달을 온 연탄집 여자도 침이 마르도록 그 애들을 칭찬을 했다. 순옥이 엄마는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나 봐요. 애들이 그렇게 착하대요. 직장을 옮겼는데 돈도 잘 벌어오고 지 엄마 금목걸이도 해줬대요. 외국인 상대로 장사를 하는 데라는데 월급도 많이 준대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내 마음은 몹시 불편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어딘가로 돈을 벌러 나가야 할 것 같았다. 거 말 같지 않은 말하지 말고 연탄이나 잘 재요. 지난번에도 삐뚤어져 나서 몇 장 깨졌단 말이오. 이번엔 연탄을 왜 50장밖에 안 들여놔요? 요즘 형편이 어려워지셨나? 몇백 장씩 들여놨던 우리 집에 한 달도 못 될 연탄 50장.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연탄집 여자가 모를 리 없었다. 이 산동네를 떠나 이사갈 거요. 이사갈 텐데 뭐하러 연탄을 많이 들여요? 새 동네 가서 들여야지. 그 말에 셀쭉해진 여자가 순옥이네 이야기를 또 물어댔다. 아 그래요? 순옥이네도 곧 이사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연탄을 200장이나 주문했어요. 좀 전에 배달하러 우리 아저씨가 갔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한다더니 이사간다면서 왜 연탄을 들여놔?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원? 어머니는 눈을 내리깐 채 따박따박 지지 않고 대꾸했다. 순옥이네는 애들이 저 밑동네에 집을 사준다고 해요. 그래도 연탄은 우리 집 연탄을 사주기로 했어요. 왜 연탄 배달이 요즘 시원찮은 모양일세? 언제는 외상 안 준다고 얼굴색을 바꾸더니만 딸들이 돈을 잘 벌어온다니까 눈녹은 봄날일세. 부모가 돼가지고 어린 자식 팔아 사는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 어머니의 말에는 가시들이 촘촘했다.
연탄집 여자에게 되쏘는 눈빛에도 가시가 박혀 있었다. 터진 추둥이라고 말은 잘하네. 딸년 팔아 팔자 고치는 일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당당했다. 나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은 포기해야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일을 나갔고 내게 어떤 언약도 하지 않았다. 형편이 어렵다는 청국장 할머니네만 빼고 월세가 들어오던 집을 전세로 바꾸고도 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말이 없었다. 세상에 혹은 사람에게 낭망해서 기운을 잃은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셔대다가 어느 날 어머니처럼 말없이 집을 나갔다. 최악의 상황인데도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고통도 연이어 일어나면 그 충격이 둔감해지는 법이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 살금살금 봄이 왔다. 고운 햇살이 퍼지던 봄날 우리는 여전히 산동네에 살고 있었다. 집을 팔아봤자 전세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도 없을 것 같았다. 산동네를 떠나기 전 추자 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따뜻하게 돌아서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언니의 사랑을 보아버린 탓이다. 경아야, 조금 있다 어떤 남자가 올 거야. 나를 찾으면 이사 갔다고 해줘. 언니의 말대로 잠시 후 어떤 남자가 대문으로 들어섰다. 여기 방추자 씨 집입니까? 방추자 씨 이사 갔어요. 어디로 언제 이사를 갔어요? 그거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누구세요? 그 언니를 왜 찾으시는데요? 나는 확인을 하고 싶었다. 내 애인입니다. 그런데 도통 만나주지를 않아요. 애인인데 왜 안 만나줘요? 여기 사는 거 맞죠?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속으로 뜨끔했다. 일주일 됐어요. 이사 간 지. 아마도 언니의 슬픈 사랑은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어그러진 것인지도 모른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여린 채 돌아섰다. 순진한 남자, 허약한 남자였다. 남자가 돌아간 후에도 언니가 나오지 않아 창고로 가봤더니 언니는 그곳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 나까지 가슴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다. 사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산동네를 벗어났다. 순옥이네도 그 산동네를 벗어나 아래 동네의 번듯한 양옥집으로 이사를 갔다. 순옥이 남자친구가 집을 사주었다고 침을 튀겨가며 자랑을 해대는데 정작 이삿날 나타난 남자는 조지라는 흑인이었다. 팔짱을 끼고 나타나서는 말끝마다 조지, 조지 하니까 어감이 이상해서 동네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었다.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보다 더 시커매서 마치 얼굴에 동그란 연탄 하나를 얹어놓은 듯하다. 키가 작은 순옥이는 그 남자를 한참이나 올려다봤다. 팔짱을 낀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다. 옥순이의 남자친구도 왔는데 그는 백인이었다. 흑인 옆에 있어서 그런지 더 하얘 보이는 남자는 무척 어려 보였다. 남자는 틈이 날 때마다 옥순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내저으며 또 욕을 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저게 할 짓이야? 저걸 자랑이라고 해? 쓰레기만도 못한 년? 어머니는 아주 대놓고 순옥이 엄마를 욕했다. 새로 이사한 집은 그 산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이었다. 집을 팔고 나서 어머니는 내 기대를 깡그리 지워버렸다. 네 오빠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너는 공부할 생각 말아라. 작년에 네 오빠 미국 들어갔다. 작년 겨울이라며? 나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을 들어먹었고 우리가 거리로 나앉게 된 그 상황에 오빠는 유학을 갔다. 물론 많은 부분의 경비를 고모가 댔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유학을 가는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어머니의 비밀 통장도 오빠 유학 자금에 보태쓰렸다?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다. 엄마, 나도 대학 갈래요. 뭐라고? 나도 대학 보내주세요. 이년아, 너는 네 생각만 하냐? 네 어미 등골 휘는 거는 안 보여? 집안골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하는 짓이 꼭 지 애비야. 그동안 애써 억눌러온 감정을 나에게 다 퍼부을 듯이
내 등짝을 후려치며 화를 냈다. 뒷날 생각해보니 나도 참 철없긴 했다. 산동네를 떠난 후 우리는 시골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돈 없이 살기가 힘든 도시는 우리 형편에 맞지 않았다. 이사한 시골에서 나는 서울에서 잊었던 것을 찾았다. 사람에 대한 맑은 그리움도 다시 찾았다. 기차가 지나가는 마을의 희망, 그것을 다시 품게 된 것이다. 나도 새벽마다 지나는 기차 소리가 좋아서 일찍 잠을 깼다. 아버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신문을 보시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보셨고 비가 오는 날은 빗소리를 안주삼아 낮술을 드셨으며 어머니는 또 무언가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켜내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재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러웠다. 절대로 절망만 찾아오지 않는 세상의 이치, 또 희망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진리.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도 희망을 찾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었다. 그것의 증명처럼 어느 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일이 있었다. 저 민수입니다. 불쑥 찾아온 민수의 출현은 아버지의 인생을 빛나게 했다. 아저씨 덕에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저씨 사시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저 그동안 재섭이 형이랑 아이스케키 장사하면서 공부해서 경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형이 큰 도움을 주었지요. 형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꼭 같이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민수는 말투도 절도가 있었다. 사투리도 쓰지 않았다. 잘 살 줄 알았다. 겨울에도 꽃은 피는 법이다. 장하다 민수야. 모처럼 드는 아버지의 밝은 음성이 그동안의 우울을 다 씻어내는 듯했다. 산동네도 찾아갔는데 그간 사정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민수는 그들을 찾아내 요절낼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되었다. 그것도 한때의 악몽일 뿐이다. 되었어. 그 사람들도 그리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게야. 아닙니다. 그 사람들 꼭 잡아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민수는 경찰답게 말했다. 아버지는 민수를 신기루 바라보듯이 바라보았다. 입가에 어린 미소가 참 따뜻했다. 제가 꼭 잡겠습니다. 허허, 그래. 그보다 나는 네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그동안 세상에 품었던 서운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구나.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다. 고맙다. 아버지는 경민이 오빠가 온데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민수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끄덕거리는 아버지의 얼굴에 모처럼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부엌에서 있는 솜씨 다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도 모처럼 편안한 미소가 고였다.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던 전투적 눈빛도 시골로 이사 온 후로는 사라졌다. 민수는 그날 밤 아버지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나누었다. 비가 촉촉하게 내렸고 빗소리는 밤새 친구가 되어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버지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다. 어쩜 사람을 믿었던 아버지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미워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아버지가 꿈꾼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채 매번 이끌려 들어가 온갖 고생을 겪어야 했던 어머니의 희생이 가여웠다. 산동네의 기억도 반드시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다들 제 인생을 앓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생긴 것도 그 산동네를 떠난 후였다. 특별히 연민을 느꼈던 것은 병약한 추자 언니와 불쌍한 순옥이 자매였다. 하지만 그조차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한 장면일 뿐이다. 푸르스름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산을 돌아 나타나는 기차가 마을 앞을 지날 때 내지르는 기적 소리는 다시 찾은 행복이었다. 내 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재섭이 아저씨의 잠까지 깨웠던 기적 소리. 그건 자명 소리와 같았다.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고 하품을 베물며
어머니가 일어나면 나도 덩달아 일어났다. 벽을 더듬어 어머니가 전기불을 켜면 어둠에 갇혀있던 사물들이 뽀얗게 일어서던 기억. 그 그리운 기억이 현재가 됐다. 겨울에도 꽃은 피는 법이다. 이명처럼 울리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나는 간간이 푸시킨의 시를 외웠다.